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대학 졸업생들의 학자금 체납률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도 3년 전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하며 처음으로 대학 학자금으로 인한 체납액이 5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청주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김모 씨가 지난 2년 동안 받은 대학 학자금 대출 금액은 2천만 원에 가깝습니다. 취업해도 월급이 얼마 안 되는데 그 큰 금액을 이제 나가야 되니까 좀 걱정돼요.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대학생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과 맞물려 이를 제때 갚아나가지 못하는 졸업생들의 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의 학자금 의무 상환 대상자는 18만 4천여 명. 이들이 대출한 금액은 2천억 원을 넘지만 10%에 달하는 206억 원은 체납 상태입니다. 충북 지역만 살펴봐도 지난해 체납액은 3년 전과 비교해 2배 넘게 증가했고 올해는 처음으로 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청년들의 취업이나 창업이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이라 의무 상환이 시작되어도 실직을 하거나 폐업을 하면 의무 상환이 어렵게 되고 그래서 바로 체납자가 되는 겁니다. 더구나 체납자에겐 연체 가산금까지 붙어 빚이 빚을 부르는 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완납하지 않았을 때 미납된 의무상환액의 3%가 징수되거든요. 또 납부기 한 경과 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미납된 의무상환액의 1.2%가 연체 가산금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해 의무상환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은 졸업생들까지 감안하면 체납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